여기는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서귀포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는 서귀포시는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데요. 연평균 기온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관광도시에서 이제는 자타공인 해양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귀포. 그 앞바다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섬들이 해안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커튼처럼 쳐진 주상절리의 수지간벽과 우거진 노송은 이곳에 운치를 더합니다.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인 정방폭포도 이곳의 자랑인데요. 중국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장생을 찾아왔던 서복의 마음을 훔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생기 가득, 전설과 이야기가 흐르는 서귀포. 그리고 그 앞바다에 징검다리처럼 떠있는 범섬, 섭섬, 문섬. 일부러 찾지 않으면 닿을 수 없었던 섬 속의 섬으로 수중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린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 눈앞에 펼쳐질 수중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 향할 곳은 서귀포항에서 남쪽으로 1km 지점에 위치한 문섬입니다. 대한민국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곳인데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이번 수중여행의 시작점은 문섬의 부속섬인 새끼섬인데요. 수중 풍경이 수려한 곳으로 사시사철 다이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나르는 다이버들의 움직임은 바쁩니다. 꼼꼼히 장비를 점검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새끼섬 앞쪽을 돌아 나오는 코스인데요. 들어가자마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럭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나아갑니다. 감태와 모자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까진 수심이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못생김의 대명사 호박과는 달리 채색이 아름다운 호박돔이 보이고요. 멀지 않은 곳에서 물이 지어 놀러 나온 주걱지도 보입니다.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산호정원입니다.
알록달록 눈 맞추는 곳마다 만춘입니다. 문섬 새끼섬은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로 유명한데요. 대형 수지 맨드라미, 큰 수지 맨드라미, 긴가지의 송 등 다양한 종류의 산호 군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아름다움을 놓칠 새라. 사진작가는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꽃다발 같은 풍성한 연산호가 다이버를 반기는데요. 그 자태가 궁금해 다가가 봅니다. 작은 꽃송이들이 팝콘처럼 터지는데요. 가시수지 맨드라미는 폴립을 활짝 펴고 먹이 활동 중입니다. 작은 생명의 위대한 몸짓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감태와 모자반을 헤치며 바닥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저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슬금슬금 행여 놀라지 않을까 조심스레 접근해 보는데요. 보이세요? 꿈틀꿈틀 사냥 본능을 숨기고 바위 아래 숨은 문어가 보입니다. 눈이 꽤 날카롭죠? 본격 사냥 준비에 앞서 문어는 기지개를 켭니다. 수중협곡으로 통하는 길목, 수심 15m 바닥에 닿습니다. 너른 바닥을 아지트 삼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아홉 동가리와 예쁜 파랑돔입니다. 특히 화려한 옷을 입은 파랑돔은 네로라 하는 바다 멋쟁이입니다. 다이버는 인어공주라도 된 듯이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쫓아봅니다. 산호로 덮인 수직벽이 드러납니다. 왼쪽 어깨에 벽을 두고 진행하면 길이를 염려가 없는데요. 마치 꽃으로 장식된 포터월을 보는 기분입니다. 돌아오는 길목에 있는 수중협곡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인데요. V자 협곡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이버들은 가볍게 체크다이빙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다이빙을 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본섬 서쪽 꼭지점에 위치한 한계창입니다. 문섬 한계창은 좌우 두 개의 코스로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이버들이 향한 곳은 한계창 동쪽 능선 너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대형 수지 맨드라미 군락으로 고급 다이버들과 숙련된 수중 사진가들에게 적합한 포인트입니다. 수심 깊은 곳, 보물처럼 숨겨진 대형 수지 맨드라미를 찾아 아래로 천천히 하강을 시작합니다. 모습을 드러낸 대형 수지 맨드라미, 그 크기에 놀라게 되는데요. 범돈무리들이 찾아와 진귀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다이버가 양팔을 벌려 크기를 가늠해 보는데요. 밑동부터 올려다 보니 그 크기가 성인 키만큼 합니다. 이만큼 자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카메라로 물속 세상을 바라보는 저분은 문섬지기로 불리는 김병희 작가인데요. 오늘도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앵글을 대는 곳마다 작품이 되는 곳. 바로 이곳, 문섬입니다. 다이버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마지막 포인트를 향해 길을 재촉합니다. 산호벽을 따라 나아갑니다. 대미를 장식할 문섬의 마지막 포인트는 수심 42m의 침몰선 포인트인데요. 동화 속에서나 보던 신비의 보물선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들으셨나요? 35m 제한 수심을 넘어 경고음이 울립니다. 긴장 반, 설렘 반,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조금 더 깊이 내려갑니다. 드디어 수심 38m, 선박의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침선 어촌은 바다 생물들의 멋진 집이 되어줄 뿐 아니라 다이버들에겐 신비롭고 웅장한 바다 세계를 경험케 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침몰선을 둘러봅니다. 빼곡하게 거대 산호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척에 놀랐는지 광어는 재빠르게 자리를 떠버리는데요. 그 틈을 이용해 잠시 침몰선을 엿보기로 합니다. 선박의 윤곽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지 맨드라미와 연산호들이 가득 들어앉았는데요. 이제는 누가 이 선박의 주인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척 침몰선에 이렇게도 많은 산호꽃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측면으로 돌아 나오니 그제야 선박의 외형이 드러나는데요. 바삐 선원들이 움직였을 자리엔 산호들만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 조타실이었네요. 그 안에서 보는 풍경은 마치 액자 위로 영상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금은보화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보물처럼 숨겨진 거대 산호군락이야말로 진짜 보물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었던 문섬의 침몰선 포인트. 다이버들은 저마다 빛나는 보물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의 수중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서귀포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다이버들은 법한동으로 향합니다.
범섬으로 가기 위한 배에 몸을 싣기 위해서인데요. 멀리서 보면 마치 큰 호랑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듯하다 해서 과거에는 호도, 범도로 불린 곳입니다. 범섬은 조면암질의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발달돼 있고 섬 주위에는 크고 작은 해식동굴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수중 생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10분을 달려 섬에 도착합니다. 다이버들은 부지런히 장비를 실어나르는데요. 입수 전 꼼꼼히 장비를 점검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물결이 잔잔하네요. 사뭇 긴장감이 감돌다가도 서로 눈을 맞추면 웃음꽃이 피어오르는데요. 한 발 내딛기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또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수를 시작하는데요. 수심 5m, 호흡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수중 여행을 시작합니다. 햇살을 등에 업고 천천히 나아갑니다. 맨 먼저 다이버들을 반겨주는 건 감태밭입니다. 얼핏 봐도 풍년인데요. 건강한 수중 생태를 확인한 것 같아 안심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는데요. 드문드문 산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중절벽엔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을 비롯해 다양한 산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병희 작가가 걸음을 멈춰섭니다. 이번엔 어떤 녀석이 발길을 붙잡은 걸까요? 아, 솔베감탱입니다. 지느러미가 사자의 갈기를 닮아 라이언피쉬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솔베감탱을 뒤로 하고 돌아 나오는데요. 이번엔 무엇을 가리키시는 거죠? 네, 자발이라고 부르는 제주의 특산물 다금발입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종보호노력과 방류사업으로 이제는 제법 많은 다금발이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즐겁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위를 뒤덮은 오묘한 보랏빛에 큰 수지 맨드라미도 보이고요. 부채 모양의 진총산호도 눈에 띄는데요. 무수한 폴립이 조류의 하늘거리입니다. 수지 맨드라미 외에도 다채로운 산호들이 눈을 호강케 하는데요. 자리에 앉아 시선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수중 세계를 보고 있자니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암석 위엔 나뭇가지 같은 코랄빛의 호카시 산호도 보이고요. 해송과 같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둔한 진총산호도 고개를 내밉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빗단풍 돌산어도 보이고요. 아기 새끼손가락 크기만한 꼬마 줄망둑도 보입니다. 겁도 없이 저 혼자 놀러 나온 모양입니다. 순둥한 고비류들은 귀엽기 그지없죠? 활짝 날개를 편 석회관 꽃 개지렁이도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인의 속눈썹을 닮았습니다. 물결을 악보삼아 춤추는 어랭 놀래기입니다. 그 신비와 경이로움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누구의 몸짓이 가장 부드러운가요? 다시 처음과 같은 감태밭 풍경이 펼쳐집니다. 평온한 풍경이 마음의 휴식을 안기는데요. 간지러운 햇살에 나른해진 다이버들도 잠시 숨을 고르고 가기로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번엔 범섬 뒤쪽에 숨겨져 있는 회식동굴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어쩐지 다들 들떠보이는데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 멋진 절경에 감탄하고 있었네요.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데요. 세월이 빚어내고 시간이 깎아낸 주상절리의 웅장함은 가히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완전 예뻐요. 다이버들은 장비를 둘러매고 수중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동굴 입구와 가까워짐과 동시에 입술합니다. 파란 바닷속, 범섬의 세 번째 포인트인 회식동굴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어쩐지 분위기가 좀 스산한데요. 이전 포인트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다이버들은 조금 더 내려가 보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바닥의 바위들이 둥글둥글 매끄럽습니다. 누가 깎으려야 이렇게 반들반들 깎아낼 수도 없을 겁니다. 흰 꼬리가 트레이드마크인 노랑자리돔은 신나게 술래잡기 중인데요.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도통 누가 술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벽을 타고 계속 이동합니다. 어느덧 다시 바닥에 닿는데요. 매끈한 바위 위로 미끄러지듯 흘러들어갑니다. 벽면에 랜턴을 비추며 나아가는데요. 매끈한 벽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심 15m에 위치한 범섬의 회식동굴은 길이 60여 미터, 바닥에서 천장까지는 18m 정도 되는데요. 벽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굴 같은 폐류와 해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굴이 만들어지기까지
절의 고도 범섬은 얼마나 오랜 시간 파도와 부딪혀 싸워왔던 걸까요?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해식 동굴. 그 시간을 헤아리니 자연히 두 손이 모아집니다. 슬립하듯 긴 세월을 통과해온 다이버들은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에 가슴이 부풀어오르는데요. 오늘도 멋진 시간을 선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이버들은 훗날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언젠가 스틸컷 하나로도 순간이 찬란히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이버들 사이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식 동굴 포인트. 장면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며 다이버들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어둠이 범섬을 지우며 하루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은 며칠 전 가지 못했던 범섬의 산호정원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100길로 10분, 가는 동안 채비를 갖추는데요.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서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피곤함도 잊은 듯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울창한 상록수림을 이루고 있는 범섬. 그 예리한 자태에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닷속 용왕의 정원이라는 산호정원인데요. 두근두근 설렘을 안고 입수합니다. 정원 입구부터 풍성한데요. 색색의 산호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너풀너풀 한들한들 다들 리듬 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산호정원은 법한 폭우와 범섬 사이 거센 바닷물이 지나가는 물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호종인 해송을 비롯해 대형 수지 맨드라미와 가시 수지 맨드라미, 또 개성 넘치는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 오릅니다. 헤드뱅잉이라도 하는 듯 온몸을 흔드는 둥근 컵 산호. 바닷속 숨은 춤꾼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듯한 수줍은 신부를 닮은 하얀색 수지 맨드라미도 보이고요. 잘 익은 감귤빛의 주황색 수지 맨드라미와 근사한 자태를 한 그의 친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닷속 살아있는 보석이라 불리는 다양한 산호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산호정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산호 뒤에는 한가롭게 논이는 무늬 오징어 치어가 보이는데요. 풍선을 부풀린 듯 그 모양이 재밌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이 줄은 뭘까요? 꽤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합니다. 어선에서 유실된 낚싯줄일까요? 불청객이 따로 없습니다. 해송이 꽤나 답답했겠는데요. 유령들이 쳐놓은 낚싯줄은 애꿎은 바다 생물들을 다치게 하는데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김병희 작가가 엉킨 줄을 끊어냅니다. 김병일 작가는 스스로 바다 청소부를 자처해 일일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곤 하는데요. 어쩜 이렇게도 엉켜 있을까요? 구석구석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낚싯줄을 제거합니다. 다급한 손길에서 복잡한 마음이 읽히는 듯 하네요. 겨우겨우 낚싯줄을 제거했습니다. 푸른 바닷속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깨끗한 바다를 꿈꾸는 건 비단 다이버들만은 아닐 겁니다. 청정 제주 바닷속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해양 쓰레기들. 따뜻한 관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푸른 제주 바다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이 건강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 섬은 잔잔한 파도에 잠이 듭니다. 이번 수중여행의 종착지인 섭섬입니다. 보목포구 앞 그림처럼 펼쳐진 섭섬. 이곳에선 어떤 풍경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수중여행의 끝이라는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희귀 식물과 난대 식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섭섬은 울창한 숲으로 숲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 범섬, 섭섬 중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합니다. 천연기념물 제18호로 식물의 보고일 뿐 아니라 천혜의 낚시터로 또 스쿠버 다이빙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심상치 않은데요. 바다의 심기가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다이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힘찬 발걸음으로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장 먼저 다이버들을 반겨주는 건 자리동을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보통 중급 이상의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김병일 작가를 따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멸치들입니다. 행렬하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데요. 방향전환과 움직임이 일사불란해 마치 거대한 하나의 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멸치들의 힘찬 행진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산호벽 가까이 김병일 작가가 보이는데요. 화려한 옷을 입은 큰 수지 맨드라미와 바다 생물들을 담느라 오늘도 여념이 없습니다. 수지 맨드라미와 진총산호 등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관찰됩니다. 금세 눈이 황홀해지네요. 스피드를 즐기는 이 녀석들은 줄도화동 무리입니다. 또 다른 줄도화동 무리도 눈에 들어옵니다. 다 같이 나들이라도 가는 걸까요? 아, 가만 보니 해송 뒤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슬쩍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 녀석은 온몸을 긴 가시로 덮고 있는 가시보거입니다. 녀석은 화가 나면 배를 부풀리는데요. 밤송이로 착각할 정도의 생김새가 되곤 합니다. 지금은 아주 평온한 상태인 것 같죠? 동그란 큰 눈과 야무진 입술로 미모를 뽐내는 가시보거. 애니메이션 개구리 왕눈이 속 아로미를 보는 듯합니다. 누구의 뒤를 쫓고 있는 걸까요? 아, 솔베간팽이였네요. 뒷공무니에 대고 셔터를 눌러보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비싸게 고는데요. 막상 마주하긴 했는데 이 녀석 별 관심 없다는 듯 하품을 합니다. 줄도화동 무리와 조우합니다. 몸빛깔의 분홍 광택과 세로띠, 꼬리 지느러미의 검은 반점이 인상적인 아이입니다. 어, 그런데 저기 저 녀석, 카메라를 피해 몸을 숨기는데요. 산호 뒤로 몸을 숨겨보지만 얼마 못 가 들키고 맙니다. 녀석은 이곳 한계창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육동가리돔인데요. 노란색 등지느러미와 여섯 줄의 흑갈색 가로띠가 녀석의 상징입니다. 줄도화동 무리 속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남다른 패션 감각의 새동가리돔. 두리번두리번 누군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아, 짝을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새동가리돔은 오늘도 변함없이 다정한 법과 함께하네요. 이 녀석은 쥐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모양도 동그랗게 생겨 재밌는 쥐치는 우리가 즐겨 먹는 쥐포의 재료인데요. 혼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따로의 데이트를 즐기는 이 녀석들은 금을 코쥐치인데요. 몸은 마른 모형으로 쥐치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갓 태어난 아기의 손바닥만큼이나 작습니다. 감태를 쉼터 삼아 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습니다. 녀석들과 놀다 보니 다이버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산호벽을 따라 계속 이동해 보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화려한 꽃들의 자태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물결에 몸을 맡긴 대형 수지 맨드라미 산호가 폴립을 활짝 펴 먹이 사냥이 한창입니다. 어머, 이 귀여운 친구는 또 누군가요? 앙증맞은 노란 거북복입니다. 통통한 몸매가 인상적인데요. 둥글다 못해 네모난 상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녀석의 매력 포인트는 노란 빛깔 위 파란 반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쭉 내민 도톰한 입술은 당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귀여운 외모. 푹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좁은 협곡을 빠져나오니 눈앞에 청황문절의 군무가 펼쳐집니다. 청황문절은 길게 꼬리를 늘어뜨린 모습에서 어느 무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유영하는 몸짓에서 고운 춤선이 그려집니다. 이 녀석들은 뭐죠? 대열에서 이탈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네요. 물고기들의 안내를 받으며 조금 더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리돔떼가 어지러이 눈앞을 서성입니다. 기암괴석과 수중협곡을 지나 깊이 하강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바닷속 적막만이 주위를 에워싸는데요. 바닥 아래를 보니 암석 위로 드문드문 소라 껍데기가 보입니다. 이 흔적은 대체 다 뭘까요? 물고기가 먹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 거북이? 동화 헨젤과 그레텔처럼 홀린 듯 무작정 따라가 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보이세요? 바다 거북입니다.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인사할 새도 없이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지는 바다 거북. 짧은 만남이었지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귀포 앞바다. 그 빛이 더욱 선명해질 계절이 다가옵니다.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군모와 원시림을 보는 듯한 산호정원의 비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 서귀포, 미지의 푸른 바닷속으로 뛰어드세요. 잠들어 있는 바다를 깨우는 첫 걸음. 분명 다시 한번 제주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서귀포 문섬 주변은 이제 익히 알려진 대로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이버들이 와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지원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중 비경을 간직한 서귀포 문섬 주변 일대 135만 평방미터를 국내 최초로 해양 경관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원 시설과 그리고 해상의 그 다이버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춰가지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다이빙 명소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